안녕하세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시간 이지영의 뮤직톡톡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림에서 아기 천사들이 부는 금관악기, 강렬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음색을 지닌 트럼펫인데요. 이 트럼펫이 재즈의 선율과 만난다면 어떤 음악이 탄생될까요? 오늘 출연자는 트럼펫과 재즈를 접목해서 재즈 트럼펫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주실 분인데요. 트럼페터 신영화 씨입니다. 멋진 연주 들려주신 신영아 씨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럼펫터 신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주해 주신 곡 너무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보통 때 하던 그런 클래식 연주와는 참 사뭇 다른 그런 장르였어요. 네, 네, 네. 네, 어떤 장르인가요? 당연히 클래식은 아니고요. 네, 재즈라는 장르의 연주곡이었습니다. 재즈는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즉흥 연주라는 아주 특징적인 연주 기법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다른 악기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즈와 또 트럼펫의 만남. 네. 언제부터 그 재즈 트럼펫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음대를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럼 기타로 가려면은 재즈를 그때 당시 배워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기타로 재즈 연주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재즈를 배우고 레슨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되는 군대를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와서 아 그러면은 군대를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군악대를 가려면은 아무래도 기타보다는 금관악기를 해야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타로는 예, 예. 군악대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아마 있었을 텐데 제가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네, 그래서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때가 이제 트럼펫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 첫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재즈 트럼펫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부족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울 때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연주하실 때도 또 어떤 뭐 고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재즈 트럼펫 인구가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은 제가 처음 배웠을 때는 너무 없었어요. 몇 안 되는 트럼펫터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음악 장르들을 다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즈 안에서도 또 이렇게 분야들이 많이 나눠져 있나 봐요. 예, 많이 나눠져 있죠. 이를테면은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재즈 빅밴드 오케스트라에서는 고음만 전담하는 리드 트럼펫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즉흥 연주 솔로를 전담을 하는 솔로 트럼펫터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리드 트럼펫은 그것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솔로 트럼펫터들은 그 솔로 부분만 전문적으로 연주를 하면 됐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모든 부분을 다 해주길 원해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초반에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럼 결국에는 직접 부딪혀서 이게 모든 것을 다 그쵸 끌어안고 내가 또 공부하고 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인기 있는 재즈 트럼펫터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재즈 클럽, 라이브 재즈 클럽이라 그러죠. 그런 데서 연주, 라이브 연주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 작업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같이 활동하는 여러 이제 뮤지션들하고 이제 음반 작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꼭 하고 싶은 일 있으시다고요? 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간 트럼펫을 좀 어렵게 힘들게 혼자 배워왔기 때문에 트럼펫을 배우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약간 좀 교육적으로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주와 교육을 같이 한번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또 계획하신 대로 정말 큰 일을 이루시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 이제 좀 막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 벌써 다음 곡을 준비. 아, 그런가요? 네, 하셔야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저와 함께 또 네. 연주를 하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곡인지 좀 얘기 주세요.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재즈 네, 연주는 정말 저도 처음이거든요. 예. 네. 저도 클래식 피아노와 같이 이 재즈 곡을 연주를 해본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모베터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아, 이 곡이구나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아주 유명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같이 연주를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재즈 트럼펫터랑 이렇게 연주하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한 곡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쁨과 감동을 전달하는 행복 메신저 퓨전 교학 그룹 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퓨전국악리는 맑은 린이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팀 이름을 지었는데요. 국악의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전공도 다르고 관악기, 타악기, 성악, 현악기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잘 조율해서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벌써 지금 5집 앨범이 나왔는데요. 뭐 서로 다들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데 뭐 그때그때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의견이 강하신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혜진이요. 네, 접니다.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제가 타악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민감한 게 있어요. 귀로 듣는 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해.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조금이라도 뭐 박자라던가 뭐가 어긋나면 버릇이에요. 옛날부터 확 쳐다보는 게 있어요. 획 쳐다보는 게 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다 성격이 다 제각각이긴 한데 다 잘 맞아요. 우선 제일 잘 맞는 게 먹는 거. 먹는 게 너무 잘 맞아서 저희가 지방이나 해외 공연 갈 때 가리지 않고 너무 잘 먹고 해서 되게 팀워크도 되게 좋고 너무 가족적인 게 너무 좋고 이제 친구들 이제 개인적인 공연을 할 때면 저희도 가서 또 응원도 해주고 그런 좀 팀워크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곡 작업은요, 저희가 일단 각각 공부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내 상수이 같은 경우는 정가 전공이에요. 정가 잘 모르시죠? 정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따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노래 같은 경우도 이제 꾸마라는 곡 같은 경우는 정가 상수이가 정가 전공이다 보니까 그 어떤 발성이나 느낌을 많이 살려서 그 곡에 는 곡인 것처럼 저희 각자의 어떤 전공의 어떤 국악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시키고 해서 작곡점이랑 같이 많이 조율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많이 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한 소절 조금. 아니요. 보여줘. 그러면은 보여줘. 그냥 제 18번 곡이 있으니까 치조 태산이 높다 하되를 불러드릴게요. 네. 태산이 높다
보이. 네, 이런 곡입니다. 아, 저희 창작곡 꼬마는요, 저희가 다 같이 만든 곡인데요. 작자 위상의 조선시대 시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사를 얹어서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럼 우리 스튜디오로 고고고!
계속 기획하고 계속 해왔던 공연이 이제 오케스트라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하는 공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2012년, 13년 매년 큰 공연들 하나씩 해오면서 작년에는 이제 우루과이 가서 저희가 이제 아리랑이라는 곡으로 같이 그 현지에 계신 그 우루과이 분들과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 정말 저희도 저희인데 이제 거기 계신 한국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저희를 더 찾아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개개인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라이브 연주나 이런 오케스트라와의 만남들을 많이 추진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갔었을 때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했잖아요. 그 현지 분들과 했는데 이제 아리랑을 했었어요. 아리랑 했는데 이제 보시고 이제 한인 분들도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거기 또 우루과이 현지인 분들도 감동을 되게 많이 받으셔서 다 끝나고 일어나셔서 다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연주하면서 되게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아예 저 우리나라 아예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고향을 좀 그리는 마음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우울증 때문인가? 저희가 그 자기의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공연을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으면 올해 내년쯤 그 저희만의 단독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저희 많이 얘기했지만 일단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첫 발을 뒤졌어요. 해외 오케스트라 같이 첫 발을 뒤졌는데 좀 크게 꿈을 가지자면 저희 세계 3대 오케스트라들 있죠. 뭐 필하모닉이라든지 뉴욕 오케스트라와 함께 함께 무대에서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매일매일 주문 외우듯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퓨전 국악이라는 장르를 하고 있는 팀이어서 그런지 좀 그쪽 계통에서 좀 최고가 되고 그리고 그쪽 계통에서도 조금 새로운 시도와 또 색다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퓨전 국악리는 앞으로 저희 이름답게 맑고 아름다운 국악의 소리와 음색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더 새로운 곡과 또 새로운 공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럼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 밝혀놓고 머리에 곱게 바르네 새빨간 동백을 따다 내 귀에 쏙 꽂아놓고 사랑의 마음 전하네 시보야 둥근 달이 온 처마에 비쳤을 때 주바 얼굴 붉히네 가세 가세 동백꽃 따라 가세 가세 너의 마음도 와 새장품 따라갈 거야 가세 가세 동백꽃 따라 가세 가세 꽃향에 취해 예, 너에게 달려갈 거야 꽃은 의지가 굳어 죽지 않고 사철을 피네 영원히 변치 않는 맘 새빨간 동백을 따다
15여 둥근 달이 온 천하에 비쳤을 때